충청남도 인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던 2016 인삼제품 품평회 시상식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개최됐습니다. 2016 인삼제품 품평회에는 충남도 내 인삼제품 생산업체 24곳에서 선보인 신제품 등 품평회에 출품된 60여 개 인삼제품이 함께 전시돼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상에 선정된 3개 제품을 비롯해 최우수상 7개 제품에 대한 도지사상과 충남인삼산학연협력단장상 등의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2017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설명회와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오는 9월 22일부터 32일 동안 열릴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인삼 제품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것만 선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널리 알리고자, 그리고 또 기업인들에게도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들에게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그런 목적을 두고 실시를 했고 오늘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굉장히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충청남도 인삼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수익 창출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 제품하고 좀 차별성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기존 홍삼은 뭐 먹기 좀 불편하고 그런데 저희는 그냥 홍삼 자체를 씹어 먹을 수 있고 맛도 순화시키는 홍삼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제품하고 차별성을 뒀고요. 저희는 그리고 앞으로 수출에 더 주력을 하고 그래서 제품을 더 개발해서 홍삼을 모든 사람들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